라이브 고고 라이브 고고 라이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입니다. 안녕. 오늘, 그쵸, 오늘 조금 날이 많이 습합니다. 어제 비 많이 오던데요. 어제 밤에인가 비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잠깐 회사 와가지고요. 회사에 있어요. 음흠. 뭐 안 합니다. 네네, 오늘 잠깐 회사 올 일 있어서 왔다가 브이라이브 하러 왔어요. 그냥 얼음물? 안 보이죠? 하얀 물이 하얀색이니까 투명색이라고 하죠. 투명하니까 안 보이는데 하얀 물입니다. 투명 물입니다. 아, 고마워요. 아직 드라마 촬영은 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냉수 마시고 있어요. 냉수. 두두두두두두두. 물을 뭘 그렇게 커피 마시든 마셔요. 커피 같은 잔에 들어있잖아요. 럽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니 다행이네요. 회사에 파는 에그타르트는 안 먹어봤는데? 우리 여기 회사에 에그타르트가 파나 에그타이트를 에그타르트를 파나요? 오, 밝아졌어. 이야, 엄청 밝아. 에그타르트를 파나? 아, 드셔보셨어요? 에그타르트 맛있죠.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던데. 아, 에그타르트 맛집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렇구만. 나중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아마 안 팔 수도 있고 다음에 한번 평일날 회사 오면은 그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고 얘기해드릴게요. 달달한 맛인가? 오늘따라 눈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500개 한정이에요? 오늘도 할 수 있다고요? 500개 한정으로 파는구나. 500개 한정이네요. 몰랐어요. 회사에 연습하러 온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들렸다가
왔습니다. 뭘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뭘 하러 온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왔다가 브이라이브를 하러 왔지요. 페이스 의자도 같이 왔어요. 사옥 이사했는데 페이스 의자도 같이 왔어요. 모르겠어요. 페이스 의자 있나? 그거 창고에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회사에서 보관을 했었는데 이사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마 창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두둥. 모르겠어요. 나는 회사에서는 본 적은 없어요. 의자 쓸 일 있으면은 창고에서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마 아직 촬영 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물맛은 어때? 맛있어요. 물 맛집이네요. 물 맛집이야. 나 이걸 내 걸로도 보고 있거든요. VLIVE. 댓글은 이걸로 봐야겠다. 이걸로 보는 게 편하겠다. 로얄 코믹스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다들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올 때, 저 회사 올 때 비 내렸습니다. 비 왔어요. 모니터가 파래서 종현이 얼굴도 파래. 맞아요. 여기 윈도우 모니터라서 업데이트를 하라네? 근데 뭐 내가 업데이트를 할 순 없지. 화면의 왼쪽? 위쪽? 너무 더워서 이제 반팔 바지, 반바지 입어요. 그쵸. 이제 거의 20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 더워질 텐데. 그쵸. 그러면 이제 반팔 입어야죠. 드라마 준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오류, 컴퓨터의 오류 소리가 아니라, 이게 그, 업데이트라고 하잖아요.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알림. 그 알림 음이에요. 반바지는 자신 없는데. 반바지는 자신 없어. 약간 조금 민망하다고 할까요? 저한테 반바지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촬영할 때나 이럴 때는 입을 수 있는데 그냥 평소에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리고 애초에 집에 내가 반바지가 없어. 그거 잠옷 빼고는. 반바지들은 다 잠옷으로 가거든요.
유교보이가 아니라 그냥 이제 안 입던 버릇이 있어서 습관이죠. 이거 아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주 쓰던 거에 익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긴 바지에 익숙해져서 반바지를 입으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민망하달까? 기업 아 기업 기업길에 시원하긴 하겠죠. 반바지 입고 반팔 입으면 시원하긴 할 텐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 집에 안배드 앨범 있나요? 없을걸요? 강릉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있는 서울에는 없어요. 럽스 찍은 숙소 좋았어요. 아 거기 좋았어요. 거기 뭐 나중에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친구들이랑 놀러가도 재밌지 않을까. 뭐 다 있던데 뭐 방도 많고 수영장도 있고 뭐 주변에 알파카 민기가 보고 싶다 했잖아요. 안 가긴 했는데 뭐 알파카 볼 수 있는 데도 있다고 하고 집에 블라인드는 고쳤어요. 아 부르기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사실 좀 귀찮았기도 했고 해서 제가 그냥 직접 이거 줄 뺀 다음에 다 내려가도록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블라인드는 청소할 때 이제 다 내려가는데 문제는 반대로 다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반밖에 안 올라가요. 결국 안 갔어. 알파카 결국 안 갔구나. 안 갔습니다. 네, 안 갔어요. 아 근데 사실 고치려면 그냥 블라인드 줄만 사서 바꿔 끼면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알파카 스포 당했다고요? 아 알파카 거기서 끝났나요? 안 갔습니다. 알파카 안 갔는데 네 결국 안 갔어요. 목금을 보네요. 맞네. 목요일날 로얄코믹스 보고 금요일날 럽스 보고 건식사우나 좋아 쫑아? 건식사우나 지금 받고 나서 두 번 써봤거든요. 나는 좋아요. 그 로얄코믹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기분 좋게 흘리는 땀? 느낌입니다. 기분 좋은 땀, 개운한 땀이라고 하죠. 찜질복은 써봤어. 찜질복 왔어요. 왔는데 찜질복 오고는 못 써봤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에 조금 찜질복 그거 입고 써보지 않을까요? 다음 주 중에 조금 해볼 것 같은데? 가족들이 뭐라고 불러요? 가족들이 뭐라고 부르죠? 나 뭐라고 부르지? 우리 엄마는 저희 작은 누나 이름이랑 헷갈려서 작은 누나 이름을 부르시고요. 아버지는 이름을 안 부르십니다. 누나는 뭐 시시각각 변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부릅니다. 뭐가 계열성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누나 이름을 아시네요. 내가 얘기했나요? 아, 내가 얘기한 적이 있나? 근데 나도 그래요. 나도 멤버들이랑만 있다가 친구들 보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민현아 라고 부른 적도 있고 민기야 라고 부른 적도 있고 진짜 약간 같이 계속 부르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첫째 누나가 좋아요? 둘째 누나가 좋아요? 어떻게 고릅니까? 다 좋은 누나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그쵸 그쵸 뭐. 유독 민현이 민기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 민민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어떤 일은 야 민현아 아니 민기야 아니 내 친구야 이렇게 불렀었던 적도 있고 헷갈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내 친구야라고는 하죠. 근데 실명 거론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너무 추워. 그렇습니다. 뭐 해? 라고 에어컨 껐어요. 아, 에어컨 여기 방이 그렇게 큰 방이 아닌데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 달려 있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이게 너무 강하네. 카나코 센세. 아, 네. 재밌게 봐주세요. 뭐가요? 케이스를 씹어 먹다니? 오래 써서 그런가 봐요. 저 잘 안 바꾸니까. 오늘 양말 안 신었는데? 오늘 양말 안 신었는데? 비 오는 날 비 맞은 남자 같아. 맞아요. 제가 이거 드라이를 안 하면 방콥슬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슬리퍼 신었어요. 오늘 비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젖을까봐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었습니다. 네, 지금 머리 살짝 조금 기르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정리를 조금 하지 않을까? 이게 그렇더라고. 생머리 분들은 반곱슬을 좋아하고 나는 이제 반곱슬이잖아요. 나는 생머리를 좋아해요.
이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께 좋아 보이나 봐. 맞아요. 민기랑 민현이가 생머리일 거고, 동호는 엄청 곱슬이고, 아론 형도 생머리일걸요? 내가 반곱슬이고. 민기는 파워직모라고요? 그쵸. 민기는 진짜 직모지. 요즘도 샤워 전에 춤춰요. 요즘은 춤출 일이 없죠. 춤을 뭘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춤출 일은 없고 그냥 영상은 보지. 춤 영상 이제 해외 춤 영상이나 이런 거 보지. 아직 촬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는 연습하고 있어요. 베이스 직접 연주해요. 아마 일단은 배우고 있으니까 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손톱 깔끔하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그 손톱을 좀 짧게 자르는 편이라서 조금 짧아요, 손톱이. 핸드폰이 뭐냐고요? 맥스냐고요? 아니면 기본이냐고요? 모르겠네. 근데 이게 6월에 약정이 끝나는데 그러면 한 2년 전에 나왔었던 폰이지 않을까요? 나 이게 무슨 종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바꿀 생각은 없어요, 딱히.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쓸수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비밀번호 뭐냐고요? 알려줄 수 없잖아요. 알려줄 수 없죠. 드럼 vs 기타. 어려운 건 드럼이 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팔과 다리를 하나씩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계속 연습하고, 배우고 있어요. 거의 그쪽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로코하고, 로얄 코믹스하고.
자기 개빨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연기 연습도 하고 있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하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후회가 안 남았으면 좋겠어서, 네, 제가 하는 거에 후회가 안 남았으면 좋겠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이 코러스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다래끼야 야드름 생각나서 큰일이에요. 아 근데 진짜 촬영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너무 웃기신 것 같아요. 연기 어렵냐고요? 긴장되죠? 긴장되는 듯 느낌? 그냥? 문에 모니터가 보인다고요? 이거 비춰가지고요? 여기 비춰서? 괜찮아요, 뭐. 모니터밖에 없는걸? 너무 파란 조명이었죠? 약간 그런 조명이었던 것 같아. 그게 뭐지? 라이트, 이거. 그 뭐냐 후레쉬라고 하나요? 아닌데 이걸 뭐 후레쉬인가? 약간 후레쉬 파란 조명 버전. 한손 운전 멋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한손 운전은 그 뭐랄까 촬영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평소에는 이제 두 손으로 운전할 일이 있으면 두 손으로 합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해요. 촬영이라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한 손으로 이렇게. 리리리리리. 의식했죠. 의식 안할수 없지. 왜냐면 제가 운전 영상을 보여주는 게그 동호랑 연습했을 때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진 모습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에그타르트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떡볶이 먹을 때떡 어묵 중 뭐가 좋으세요? 저는 어묵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매운 떡볶이 같은 경우는 어묵이 더 맵잖아요. 아, 보통 떡볶이가 어묵이 더 맵죠. 근데 그래도 어묵이 나는 더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야들야들해서 좋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떡은 그냥 가래떡 구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꿀 찍어도 맛있는데, 그냥 저는 그, 뭐랄까, 떡의 그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구워 먹는 거좀 좋아합니다. 삶은 감자, 찐 감자, 구운 감자, 감자튀김. 찐 감자. 아니다, 삶은 감자? 찐 감자 아님 삶은 감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초록우산 봤습니다. 진짜 그 작가님께서도 연락 오셔가지고 너무 대박이라고 연락해 주시고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해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 러브분들이 또 좋은 일에 같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드라마는 아직 촬영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바를 안 먹습니다. 요즘은 아바를 안 먹고, 요즘은 내가 활동할 때는 아메리카노를 마셨고요. 지금은 뭐 활동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커피를 막 마시진 않아요. 제가 그냥 집에 있을 때 커피를 마시고, 약간 커피 애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그냥 물 마시고 합니다. 대본 리딩은 아직 안 했어요. 대본 리딩은 다 같이 모여서는 아직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감독님하고 미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가지고, 잠깐 다녀올게요. 근데 여기가 좀 많이 복잡해서, 한, 금방 다녀오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물도 좀 떠와야겠다.
다녀왔어요. 이상하게 너무 웃기다고요? 내가 혹시 손 안 씻었다고 오해할 수 있을까봐 손을 안 닦고 왔는데 보여요? 안 보이나? 잘 보인다고요? 다행이네요. 얼음 소리밖에 안 난다고요? 얼음밖에 없어. 물 들어갔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음. 아, 방 안에 깔렸냐고요? 예. 저는 그 길을 좀잘 외우는 편이거든요. 한번 온 길은 잘 외웁니다. 점액추? 저녁메뉴 추가? 내가 뭐 먹지? 뭐 먹으면 좋을까? 김치찌개? 김치찌개 취향은 돼지고기입니까? 뭐지? 참치, 꽁치. 전 참치도 좋아하고 꽁치도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도 맛있. 돼지고기는 너무 약간 기본 베이스인 거고. 이제 꽁치로 해서 새로운 맛을 주냐? 아, 근데 참치도 약간 기본 베이스 아닌가? 가끔 딱 땡길 때가 있지. 꽁치 김치찌개가 땡길 때가 있고, 꽁치찜이 땡길 때가 있고, 김치찜이 땡길 때가 있고. 약간 거의 그거죠. 돼지 김치찌개에 꽁치를만 추가를 하는 거지. 두개다 먹을 수 있게. 돼지고기가 빠지면 조금 서운하고. 물 따라주고 싶다고요? 슬리퍼 크냐고요? 예, 커요. 큽니다. 근데 이게 슬리퍼가 푹신푹신한 슬리퍼거든요. 그래가지고 큰데도 아프지 않아. 발 사이즈가 몇이냐고요?
뭐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요. 한255 애매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250이나 260이 되면 조금 괜찮아요. 근데 250은 너무 딱 맞고 해서 발이 좀 아프고, 260은 살짝 자리가 남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진짜 옷을 입을 때도 옷을 입는 것보다 신발 사이즈 맞추는 게더 어려워요. 옷 사이즈 맞추는 것보다. 애매한 크기입니다. 옷은 크면 건조기에 줄이면 되지. 그렇게 줄이면 이쁘게 안 줄여져요. 제가 입는 옷 건조기 돌리는 거는 연습복, 잠옷 이렇게 돌립니다. 알겠죠? 그냥 평소에 어디 나갈 때 입고 다니는 옷들은 건조기에 돌리지 않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민기랑 할때 화나냐고요? 뭐 화가 날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약간 답답한 거지. 왜못 알아듣지? 하면서 답답한 거지. 왜냐면 나도 안 들리고 쟤도 안 들리는데 제가 무슨 답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인 거죠. 미연이가 큰 옷은 건조기에 돌려서 줄이라고 했다고요? 그럴 거면 그냥 한 사이즈 작은 거 사면 되잖아요. 프리 사이즈가 아닌 이상은 사이즈가 있는데. 아, 미네는 큰 옷을 줄였다라고요? 사이즈 잘못 샀다고 했다고요? 반품하면 되잖아요. 교환이 귀찮았다고? 아유, 뭐, 그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거죠, 뭐.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네요. 아니 뭐 사람마다 그뭐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줄였는데 딱내 핏에 딱 맞아 이러면은 입으면 되는 거고. 손이 크다고요? 아니야, 작아. 그렇게 안 큰데. 커 보이는 착신가? 반번거지 어디서 샀어요? 예전에 선물 받았습니다. 러브분께서 주셨어요.
아, 제 생일 손 생각보다 크다고요?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친구들이 나보다 손이 크니까 내가 작은 건가 싶었거든. 그리고 멤버들도 저보다 거의 손이 다클 거예요. 아론 형 손 크고 민현이가 좀 손이 작지. 민기도 손이 길어서 크고. 왜냐면 나는 이 손이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베이스를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쪽 두 손가락을 쓰고 이렇게 또 여긴 튕기는 걸 쓰고 이렇게 잡는데 여기 코드를 여기를 잡고 여기 끝에 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안 벌어지는 겨.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거 손가락 이렇게 여기를 약간 좀 벌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냥 코드를 잘 잡아야 되니까. 에어베이스 한번 쳐달라고요? 아, 그런 건 못해. 그거는 숙달자용. 에어베이스는 숙달자만 쓸수 있어. 내가 쓸수 있는 베이스는 아니에요. 내가 쓸수 없어. 민현이는 숙달자라서 그냥 했어요. 그냥 했나 보네. 저는 아직 기초반이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네,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드럼도 배웠잖아요. 베이스도 배우고 있고. 이왕 그러는 거 악기 하나를 더 배워서 그 컷컷컷해서 그한 곡을 치는 영상들 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뭐 노래로 따지자면은 코러스 식으로 해가지고 아래 코러스 위 코러스 메인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거 하나 찍어볼까 연습. 해가지고 항상 상상만 이렇게 합니다. 아, 이런 거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하는데, 아, 그게 또 시간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좀안 되는데, 그냥 이제 제 머릿속에는 약간 그런 구상을 했죠.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 그러면서. 기대는 하지 말고요. 언제, 솔직히 언제 할수 있을진 모르겠어.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것도 재밌겠다. 재밌지 않을까? 싶은 거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봐도 재밌겠다 싶은데, 진짜 그렇게 할 거면 그한 곡을 연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두 달은 연습을 해야겠죠? 그거를 진짜 왜냐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에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사실 그냥 상상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 힘들 것 같긴 한데. 상상으로만. 상상으로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영상이 나오면 재밌겠구나, 이러면서. 남아이로 중천금이라고요? 저는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해볼까? 상상만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제가 해서 보여드릴 기회가 아니라 나중에 그러면 재밌겠다 싶은 거죠. 아니야, 나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는데 돌려봐요. 나말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생각을 해봤다 이런 거지. 밀당하십니다가 밀당하십니까가 아니라 잘 들어보시고 잘 이거 나중에 어차피 또 나중에 돌려볼 수 있는 영상이 될 거잖아요. 그때 한번 딱그 기구조사 한번 들어보세요. 종현이가 한다고 한게 아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상상 상상. 나도 뭐 내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준비는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다른 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집에 소파에 쿠션이 몇개 있냐고요? 저는 나는 쿠션은 없는데 쿠션 대신 베개를 갖다 놨는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느라 원래 소파 위에 베개 2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파 위에는 쿠션이 없어요. 왜? 소파에 쿠션이 꼭 있어야 됩니까? 하나 있다, 하나. 조그마한 거. 그거. 어디서 준 건데? 어디서 준 건데? 그거 하나 있다. 근데 그거 뭐잘안 쓰니까. 아, 럽스 보니까 소파를 되게 좋아해서. 그냥 이제 눕는 걸 좋아합니다. 소파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눕는 걸 좋아하는 거죠. 누워 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집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요? 씻죠? 샤워? 아니면 침대 위에 눕는 거지 뭐. 샤워 아니면 눕는 거지 뭐. 마카롱은 이제 안 먹어요. 예, 그때 저 집콕 그거 브이로그 나갔잖아요. 그때 이후로 안 먹었어요.
난 소파에는 잘안 누워 있어. 소파에는 내가 만약에 3시에 나가, 집에서. 근데 내가 시간 맞춰서 안 씻고, 2시에 씻어서, 2시 반에 샤워가 다 끝나서, 다 옷을 입었어. 그럼 30분이 남잖아요? 그럼 한 30분 누워 있어요. 나가기 전에 눕는 곳이 나는 소파고,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눕지는 않는 것 같아, 소파 위에는. 차라리 소파에 누울 거면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눕지. 침대가 훨씬 편한데. 집에서는 그렇게 한다. 근데 밖에 나가면 밖에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보다 소파에 누워 있는 게난더 편한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밖에 나가면 아 침대는 잘 때만 누워야지라는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나는 링피트가 없어요. 이거 말하는 거지? 운동하는 거. 없어, 없어. 건식 사우나 왜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기 쌍꺼풀에 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점이 있는데, 요즘 이 점이 이제 여기가 부으면 이 점도 같이 부어서 쌍꺼풀이 진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눈이 좀 달라지죠, 양쪽이. 그래가지고 붓기 빼는데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했던 게 점을 뺄까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했었던 게, 그 점이 조금 부으니까, 진해지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이죠. 하하. 크게 막 엄청 대단한 이유는 아니에요. 매일매일 쓰지는 않습니다. 사우나가 뭐 좋기는 하지만 모든 것들을 과하게 하는 것, 좋다고 하는 것들이 과해지면 또안 좋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많이 하면 두번 하는 것 같고, 안 하면 한번 하는 것 같고. 활동 중에 머리 왜 검은색으로 염색했어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그 무대를 언제 보여드릴지 모르니까, 활동 중에 아니면. 그래서 핑크인 머리로만 무대를 남겨놓기보다는 검은 머리로도 무대를 남겨놔서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 이유예요. 으흠. 오빠 언제 또 먹방 할래? 먹방 언제, 뭐, 메뉴를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골라서 먹방 하도록 할게요. 하이브밥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허니컴버스?
배떡 로제 떡볶이? 아, 내가 그 로제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 그게 매운 거를 먹어야 될것 같던데? 매운 로제 떡볶이가 맛있는 것 같던데? 저는 엄청 순한 로제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로제 떡볶이랑 약간 맛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어? 아, 맛은 있었죠. 당연히 맛은 있었는데, 어? 아, 매운 로제 떡볶이를 드신 분들이 여기가 진짜 맛있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매운 거못 먹어요. 약간 그런 거죠. 로제는 매워야 덜 느끼하니까, 그러니까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매운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매운 거를 잘못 먹다 보니까 순한 맛을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순한 맛을 이제 해서 시켜서 먹어봤는데 그냥 맛있는 평범이었어요.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아니요,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떡볶이가 생각나면은 그 로제 떡볶이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맵지도 않았고 괜찮았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매운 걸못 먹지만 닭발이 먹고 싶을 때가 또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음식은 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시키게 되는데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하게 되는데 떡볶이도 나는 그렇거든요. 요즘 떡볶이들이 굉장히 거의 기본적으로 다 매콤하잖아요. 뭐안 매운 데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그렇다 보니까 떡볶이도 사 먹기가 조금 힘들었지 나한테는. 근데 이제 로제 떡볶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는 로제 떡볶이는 내가 매운 정도가 괜찮았으니까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맵찔이냐고요? 뭐 그렇다 볼수 있죠. 매운 거잘못 먹습니다. 애기 입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애기 입맛은 아니지만 매운 거는 못 먹는다. 왜냐면 청국장 좋아하고 시래기국 이런 거 좋아하고 저는 초록색 나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두릅 무침, 시금치 무침, 약간 그 알싸하고 쌉쌀한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애기 입맛은 아닌데 그냥 단지 매운 거를 못 먹는다. 고수는 먹어요. 고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이게 고수가 뭐랄까 굉장히 많이 갈린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먹자 해서 매번 뭐 쌀국수 먹을 때도 고수 빼고 주세요라고 이제 했죠. 뭐 먹어보지 않은 맛. 샴푸 맛 난다고요, 고수에서? 월남쌈 맛있지, 월남쌈 좋지. 민트 초코 떡볶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떡볶이죠? 그런 떡볶이가 있다고? 초코치킨이 있는 거는 알아요. 초코치킨 있는 거 알고. 제가 물론 민트도 좋아하고 초코도 좋아하는데 그 민트 초코 떡볶이는 상상이 안 가는 걸? 초코치킨은 달달한 맛이라고 하던데 달달하고 짭짤한 맛이라고 하던데. 짜장치킨도 있죠. 짜장치킨도 알아요. 꼬북칩 초코맛 먹어봤습니다. 저번에 저희 누나가 사다 주가지고 우유에 말아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설탕이 진짜 많이 이게 있어서 우유에 말아 먹으면 굉장히 녹진한 그런 우유가 됩니다. 초코 우유가. 우유에 많이들 말아 먹으라고 하던데. 아, 민초떡볶이, 뭐라고 쓰였지? 그거, 색소 넣은 거라고요? 맛은 까르보나라라고요? 까르보나라면 맛있지. 색만 그런 크림 떡볶이구나. 요즘도 야식 안 먹나요? 요즘도 뭐 야식을 굳이 찾아 먹진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야식을 먹을 때는 한창 야식 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먹는데, 지금은 또뭐 그냥 점심 저녁 먹고, 진짜 밤에 배고프면 쉐이크 한잔 먹고, 그렇게 하죠. 마이크 놀랐다고요? 아, 이거? 마이크 체크. 제가 만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잠깐 나왔구나, 여기 옆에. 짜란. 연결 안돼 있습니다. 아, 연결은 돼 있죠. 근데 여기 스피커를 안 켜놔서 아마 안 나올게요. 최근에 요리한 적은 없죠.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요리 너튜브는 많이 봅니다. 그거 보면서 항상 생각하지. 나도 집에서 만들어 먹어볼까? 하는데 집에 가면 시켜 먹고 있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칼질 좀 하죠, 제가 또. 뭐 칼질 잘하는데.
아, 요즘 과일도 배달해 주더라. 배달 어플 보는데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보는데, 와, 과일도 배달해 주고 집에 나갈 일이 없겠던데. 집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리하면 또 제가 좀 잘하긴 하죠. 손질해서 배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사각썰기 아시죠? 그 과일들 사각선은 사각으로 이렇게 정육면체로 썰어가지고 포장해서 배달해 주는 것 같아요. 화채도 배달해 주는데 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예전 같은 경우는 수박을 사서 직접 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간편해진 것 같아요. 배달도 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수박 먹고 싶으면은 뭐 수박 반통만 팔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그거 사서 먹으면 되니까. 배달 등급 VIP냐고요? 아마 그럴걸요? VVVIP지 않을까요? 거의 받을 수 있는 배달의 그거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시의 수박 도시락 맛있다고요? 오,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 그 정도냐고요? 그렇죠. 뭐 거의 1년에 하루에 한 끼만 시켜 먹어도 1년에 365번을 시켜 먹는 거잖아요. 지금 등급 봐보라고 어떻게 보는데? 등급 볼수 있나? 기다려봐요. 등급 어떻게 봐? 그럼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려봐요. 내가 봐볼게요. 온종 산다네. 아, 나 그거는 아이디 로그인 안 했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배달해요. 노 회원가입이에요. 회원가입 안돼 있어요. 그럼 무등급이네요, 저. 아니요, 저는 그 카드 결제 그거 번호 입력해서 간편 결제 같은 거 있던데? 그걸로 미리 이렇게 돈 결제하면은 그냥 집 앞에다 두고 가십니다. 비언이네요. 저 비언이네요. 아마 회원 가입했으면 진짜 VVVIP 되지 않았을까? 나 진짜 많이 시켜 먹었는데. BCAA 계속 먹고 있어요. 운동할 때 먹어요.
김별표현. 맞아요. 저 이렇게 이름 이렇게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김별표현. 이제 끈좀 나는 그렇던데. 타코야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번 결제할 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라와요. 그거 인증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무슨 페이? 그것도 안 써요. 그냥 진짜 그 카드 여기에 등록해가지고 하는 거. 카드번호 등록해서 그렇게 결제하는데. 안 귀찮냐고요? 네. 크게 막 귀찮지 않던데? 아, 사우나복은 진짜 대단한 결심이었나 바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우나 가입, 회원가입 저희 누나 이름으로 누나가 하셨습니다. 제가 회원가입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회원가입해서 누나 걸로 주문을 한 뒤에 누나의 혜택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 회원이 아니에요. 물론 돈은 제가 지불을 했어요. 저희 누나는 이렇게 주문만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해준 거에 보답으로 좀 그렇지만 무한 사우나 이용권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은 뭐 기차 타고 와가지고 하고 내려가고 뭐 버스 타고 와서 하고 내려가고 해도 되고 뭐 무한 사용권을 제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가는 거지 뭐. 그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차비가 더 든다고요? 아니 하고 뭐 쉬다 가도 돼요. 하고 쉬다 가도 돼. 근데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누나도 일은 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일 끝나고 잠깐 왔다가 사우나하면서 피로 풀고 다시 기차 타고 내려가서 다음 날 일하는 거 준비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나한테 선물해준 적 있냐고요? 뭐 제가 선물이죠. 굳이 뭐. 하하하하.
저도 얘기하거든요. 나 같은 동생 없다고. 네, 나 같은 동생 없다고. 얘기하는데 무리 없네. 누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의 소소한 의견일 뿐이에요. 어떤 분이 리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 제가 생각하는 그건 거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아, 왜냐면 그래도 저희 누나 생일은 그 어머니가 누나한테 용돈 드리니까 그거 뭐 그걸로 됐죠 뭐. 누나 본인이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충분하죠. 아이, 그 정도면 충분하죠. 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경 대응을 저한테 하라고요, 누나가? 누나랑 싸운 적 있나요? 뭐 그냥 평범한 남매와 같습니다. 아, 오타라고요. 알겠어요. 오해하지 않았어요. 네. 남동생 번호를 차단해 놓으셨다고요? 차단까지 할 정도면은 차단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뭐 싸워서 잠깐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차단은 국룰이다 종려나 어허 그래요? 차단 안 해도 차단해 놓은 것 같아. 아 그만큼 연락을 안 한다라는 오케이. 누나들도 꼬부기상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닮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눈 쪽이 닮았다라고 많이 얘기를 듣죠. 누나한테 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보통 그냥 안 부릅니다. 누나라고도 안 부르고 야라고도 안 부르고 헤이.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은데. 헤이. 아니면 그냥 목적만 얘기를 하던가. 뭐뭐뭐 좀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 그냥 호칭 굳이 뭐 부르지 않잖아요. 뭐 그냥 딱그 말하는 그거 있잖아. 딱 그분 그 누나한테만 하는 말투가 있잖아. 아, 누나라고 부를 때도 있죠. 부를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막 많이 부르진 않지. 누나 뭐좀 해. 누나 뭐 이거 누나 뭐 누나 이렇게 부르진 않고 그냥 가끔 부르는 것 같은데. 내 선생은 부탁할 때만 누나야. 부탁할 때는 국룰이죠. 누나라고 부르는 게. 큰 A, 작은 A라고요? 보통 나는 거의 시작을 뭐함이라고 보내는 것 같은데. 뭐함? 뭐뭐 좀 해줄 수 있음?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나는 째알이 어떻게 불러요? 야.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죠. 야. 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걸? 야라고 부르면 와이. 내가 와이라고 하지. 와이. 애기야라고 부른다고요? 아니지, 그거는. 아, 그건 너무 좀 그렇지. 야, 두려워하지 마. 야, 시간은 계속 가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그건 아니지. 애기야는 아니지. 애기야는 바로 차단이지. 나도 차단할 거야, 이렇게 부르면. 아, 좋네요. 재밌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금마무리. 항상 GR식 금마무리. 오늘, 1시간 30분이나 했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작할지 몰랐네요. 이렇게 간다고? 예. 맞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일 참여해주신 우리 러브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우리 러브들 본받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일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도 저녁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슝. 뿅.